여러분들 저는 오랜만에 살롱한테 왔습니다. 잘 흰머리가 나올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 저 어떡하지? 지금 하지 말까? 그냥 염색 말까요? 아, 어떡하지? 해야 되겠죠? 저 이미 마음을 다 먹고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되겠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르고 살아야 돼요. 한 번뿐인데. 아 모르겠다. 저는 블랙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밝아져. 오징어 먹물 이런 거 말고요? 오징어 먹물이요. 오징어 먹물 저 손가락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금발을 하는 날입니다. 어 노래 뭐야. 아무튼 지금 살롱아츠 영나쌤께 운전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백금발을 너무 기대해가지고 지금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설레는데? 머리가 지금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백금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나쌤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백금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지켜봐주세요. 아시겠죠? 안녕.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하늘이 정말로 맑아요. 구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왼쪽에는 살짝 어두침침한데 날씨 너무 좋네요.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너무 좋아요. 압구정 청담에 위치한 살롱하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저는 오랜만에 살롱하츠에 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백금발이 엄청 기대되는데요. 잘 흰머리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살짝 백금발에 설레하는 중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진짜 너무 무서운데? 편집을 하려고 가방도 이렇게 백팩 챙겨왔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나쌤이 하루 잡고 오라 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오늘 커피로 버텨야 돼요. 왜냐면 잠을 안 자서.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살롱아츠 병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뭔가 진하게 처음으로 화장하고 싶은 느낌. 맨날 화장하고 온다더니 블랙백이가 될 것 같습니까? 블랙백이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백금발 하는데 손상만 더 많이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블랙백이로 붉은색 염도를 좀 많이 빼내고 그런 다음에 백금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색이랑 많이 달라요? 좀 다르죠? 좀 다른 거예요. 탈색은 좀 노랗게 그렇게 성분을 블랙 염료를 빼야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살롱아츠에서만 화낼 수 있어요. 탈색하면은 화장을 좀 더 진하게 원래 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면 돼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탈색.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기다려봅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저의 머리는 백금발일 예정이거든요? 아 저 어떡하지? 지금 하지 말까요? 그냥 염색 말까요? 아 어떡하지? 해야 되겠죠? 저 이미 마음을 다 먹고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되겠죠? 하고 싶어요. 셀카를 찍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흑발을 남겨놓으려고. 여러분 저는 블랙백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고 싶었어요 백금발이? 아니 그니까 염색을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러고 흑발을 하니까 한 컬러만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염색 맛을 알아가지고 안 해보는 걸로.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언니요? 암 요새 잘 안 먹어서. 진짜요? 왜요? 살 쪘어. 우와. 살 쪘다 해서 댓글에서. 댓글? 예민한 편. 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예민한 편. 살 쪘다, 얼굴이 달라졌다 이런 것만 예민한 편.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갑자기 못 생겼네? 눈썹. 보여주세요. 보이려나 화면에? 여러분 색 컬러가 빠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이려나? 아 제가 못생겼다. 눈썹 그리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에반 것 같아. 이마 나도 어차피 덮어서 안 그리신 거예요? 여기 풀기 네. 보면 눈썹 나오고 있잖아.
아, 블루즈까지 했는데, 피딩까지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눈썹을 그려야 되겠어. 진짜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네요. 클리오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인데 그럼 되겠죠? 탈색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아, 눈썹 그리면서 말하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올해 저는 손을 대고 그려가지고.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항상 영상 할 때마다 말을 하거든요. 눈썹 그릴 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다 그럴걸요? 아니, 진짜 뷰티 유튜버들 어떻게, 저 뷰티 유튜버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면서 눈썹을 그리지? 하면서, 아, 말을 하면서 눈썹을 그려요. 대단한 분들. 대단한 뷰티 유튜버 분들. 모든 집중이 눈썹밖에 안 가는데? 아이라인이랑 그릴 때는. 그쵸? 말 못해요. 눈썹을 다 그렸습니다. 사람의 지붕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 색 빠지고 있어. 보이세요? 네. 오, 좀 많이 밝아졌네요. 저희 이제 되돌릴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지르고 살아야 돼요. 한 분뿐인 인생. 아, 모르겠다. 저는 블랙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진짜 없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없는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적당한 거죠? 네. 지금 샴푸실로 가지. 오, 너무 오랜만에 온다. 자동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샴푸실에서 이제 샴푸를 합니다. 아, 샴푸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곤노곤 밤이 오는 느낌. 밤이 온다. 졸린다. 졸린다. 졸리는 느낌입니다. 뭐가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그쵸. 부산 사람. 샴푸하고 맞나요? 안녕. 이 컬러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되게 피부랑도 가을 느낌. 저도 이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톤다운을 할 거면 검은색 말고 브라운 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뺄 거면 어차피. 여러분, 제가 꼭 이제 개강하면 부지런해져서 맨날 화장한 모습을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본인과의 약속. 아, 그랬으면 좋겠다. 항상 미용실에서 찍은 영상이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은근히 평소 아, 영상보다. 오늘은 그걸 생각하며 찍고 있어요. 블랙을 밑에는 더 오래된 머리잖아요. 네. 오래된 머리여서 블랙이 확실히 더 많이 남아 있네요. 위에 부분보다는. 아, 그. 그래서 입힌 컬러만 입힌 네. 블랙만 빠지는 거죠. 네. 거의 블랙 한 번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전의 색깔로 빠지는 거 거의 남아 있어요. 블랙백이가? 블랙으로 염색한 그 염료만 뽑아주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블랙만. 근데 너무 많이 했으면 이게 좀 남아있어요. 블랙 두 번 정도 해온 것 같아요. 자꾸 밝아져서. 오징어 먹물 이런 거 말고요? 오징어 먹물. 그리고 블랙이 그래 이렇게까지는 안 빠질 리가 없다 생각했어. 오징어 먹물. 저 손가락 있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오징어 먹물로 얼굴 안 나왔잖아. 얼굴로 욕했어. 저 오징어 먹물로 혼나고 있어. 안 보였어. 다행이야. 눈빛으로 욕. 눈으로 욕. 오징어 먹물 아니잖아요. 이래서 오징어 먹물. 설마 말마. 에이 설마 어지러겠어. 아니 집에 있는 염색이라고 아빠 흰색 머리 염색한 오징어 먹물 염색. 블랙을 하는데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아빠 거는. 네. 그럼 어땠어? 잘못했어. 뷰티가로 당연히 들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긴 너무 성적이 아까운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내신은 따놨거든요. 내신만 진짜 왕창 일주일 미친 듯이 독서실 새벽에서 막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막 애들 막 또 공부할때 유튜브 하고 아 이거 자부심이 있네. 그냥 고3 때는 미친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1차 탈색을 탈색약을 다 발랐고요. 이제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끈후끈합니다. 제가 편집을 하려고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이 맥북이 썬더볼트로 USB를 연결하는 단자를 따로 꼽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외장 하드 USB도 제가 안 들고 왔네요.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1.5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 처리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탈색약을 덧발로 이렇게 탈색약을 또 발랐어요.
두 번째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내려가는 날인데 운전을 하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아무 말 대단치 못해. 오늘 제가 바른 립은 롬앤 제로그램 립스틱 11호 이브닝 컬러예요. 여러분, 점점 진짜 하얘지고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하얘졌어요. 이거 하고 한 번 더 하나요? 네, 한 번 더 해야 돼요.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지금 오징어 먹물이 문제죠? 아, 근데 오징어 먹물은 진짜 피하시켜요. 그래도 머리가 굉장히 하얘졌어요. 여기 보면 아직 살짝 오르잖아요. 네. 발색이 가능할 것이지. 머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죠? 눈처럼 날릴 수 있어요. 말리는데 막 이렇게. 아, 어떡해. 오징어 먹으라면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멘트로. 애들이 야들야들하네요, 진짜. 상아색 같아, 상아색. 여러분들 지금 영양철에는 꼭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녹아서 내려버릴 지경이거든요. 계속 부죠. 아주스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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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아보고 그렇게 안 배고픈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댓글에 상처를... 아니에요? 누구야? 가위들 못 따르러 와도 돼. 누나들이다. 여러분, 저 두피가 안 아파요. 잠이 와서 취했나 봐요. 제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그 뭐지? 두피 가까이 부분 떼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안 아파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정신이 나갔나요? 그냥 차갑죠? 차갑. 다행이긴 한데. 차갑. 아, 제 머리랑 두피랑 분리가 된 거 아닐까? 두려워. 이거 한번 봐봐. 미쳤다. 와, 질떴나. 얘 두피 살아있니? 오늘 스킨을 덮었고 메이크업도 조금 수정했는데 수정해줬어. 드디어 마지막 샴푸입니다. 힘드시죠? 진짜 염색할 때는 샴푸할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머리 진짜 하얘졌거든요. 보이시나요? 뭔가 성공한 느낌? 아니 근데 머릿결을 잃었어요. 괜찮아요. 실패야. 아니 괜찮아요. 질감이 느껴지세요? 개털 같은 질감이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샴들리. 아, 근데 여긴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오징어 먹물로 염색도 했고 그 전에 탈색도 두세 번 막 이렇게 뺐던 그 머리가 아직 덜 잘린 머리라서 제가 아, 그렇네. 탈색했었네 우리. 그쵸. 탈색하기 전에 또 흑발을 응. 하고 그 전에 또 탈색을 했었던 머리도 남아있을걸요? 다 안 자라. 역사가 많은 머리네. 그래서 여기는 완전 개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썩은 머리 다 썩었지만 썩은 머리를 쳐내고 있어요. 자르고 싶지만 여기다가 잼잼을 해주세요. 똥손으로 했죠? 다음에 빼주세요. 그럴 때는 손으로 살짝씩. 여러분들 저 웃기죠? 지금 눈썹 탈색을 하고 있는데 눈썹 염색이죠? 이게 탈색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나쌤이. 눈썹은 탈색약으로 하면 피부가 얼굴 피부다 보니까 눈썹 피부는 약해가지고 기포 같은 그런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대요. 탈색약이 아니라 눈썹 전용 염색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눈썹 탈색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나쌤이 꼭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강남은 비싼 차가 너무 많아서 앞에 오픈카, 오픈카.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머리털이 개털이야.
이렇게 와 싹 지워져요. 여러분 눈썹에 다 그렸어요. 나중에 엔딩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희입니다. 안녕. 네, 이렇게 백금발이 완성이 됐어요. 대박이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레알 크리스탈. 이제 뭔가 머리 색깔이 이러니까 살짝 화장을 안 하고 밖을 나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염색 영상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환희의 다음 컬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전 당분간 지금 이 백금발을 유지할 생각인데 환희의 다음 컬러 어떤 컬러로 해줬으면 좋겠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염색? 붕붕붕붕.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의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만나요. 안녕! 안녕!